gotta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시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톡텐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톡텐. 금주 인기 가요 톡텐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일찍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프리데뷔 올해 4월 귀여운 막내가 합류하며 정식 데뷔, 춤, 노래, 예능감 모두 다 되는 핫루키 TIOT의 우주최강 귀염이 금준현, 우주최강 피지컬 홍건희, 우주최강 비주얼 막내 신예찬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TIOT입니다.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 안녕하세요. 제 이름 먼저 하실래요? 알잖아요. 확실하신 거예요. 비주얼인 거죠. 예, 비주얼인 거. 아니, 저는 비주얼을 막내로 알고 있는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 뭐, 아. 절대까지는 아니잖아요. 알겠어요. 아니, 절대는. 예, 우리 메인 보컬부터. 예. 안녕하세요. 메인 보컬과 TIOT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는 금준현이라고 합니다. 비주얼을 절대 놓지 않아 우리 준현 씨는. 맞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TIOT의 막내로 합류하게 된 네. 최강 비주얼 신예찬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TIOT에서 랩을 담당하고 네. 있는 최강 비주얼 홍건이라고 합니다. 아니, 최강 피지컬 해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최강 피지컬 홍건입니다. 최장신에다가 정말 네. 아, 너무 멋진 랩을 구사하고 있는 감사합니다. 세 분 진짜 오랜만이죠. 네. 제가 세 분의 시작과는 항상 그 MC 그쵸 쇼케이스 MC 하면서 네. 늘 TIOT와 함께 했었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보는 건 좀 느낌이 다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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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항상 이렇게 좀 친절하시고 네. 친숙한 분위기를 네. 풍겨주셔서 너무 예.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뭔가 그리고 약간 목소리에서 예. 약간 이게 좋은 뜻으로 예. 잠이 되게 오는 그런 목소리를 편안함이 있다고 해요. 편안함이 느껴지는. 네, 아니 그러니까 편안함으로 표현하셔도 되는데 꼭 잠이 온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네, 아니 세 분의 케미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봅니까? 라디오 이제 뭐 전체 같이 많이 하고 했었잖아요. 네, 네. 저희 셋의 케미는 네. 아마 10점 만점에 12.9점 정도. 그 정도 봐요? 네. 12.9점. 네. 그 정도 좋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세 분이 같이 방송 좀 많이 하셨나요? 근데 이런 조합은 또 네, 처음인 거 같아요. 세 명이서 하는 건 처음. 처음이요. 네. 아니 왜냐면 제가 이 조합을 만들면서 이 세 조합이 처음인 건데 사실은 모험이잖아요. 제 입장에서도. 그렇죠. 이 세 분의 케미를. 근데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네. 아 저희 그리고 셋이서도 밥도 네. 자주 먹고 되게 친한 네. 사이여가지고 네. 되게 아니, 잘 붙어있어서. 네, 잠도 다 같이 자고 숙소 사시잖아요. 아 그거는 잠은 조금 따로 자긴 합니다. 네. 심지어 어제 영화를 같이 봤는데 오, 영화 예, 예. 자리까지 따로 봤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 네. 어, 네. 영화 자리를 따로 하는 건 왜 네. 그런 거예요? 예약을 각자 하나요? 아니, 금군이 그냥 이상하게 갑자기 혼자 막 네, 따로 자리 이탈을 해가지고 아, 그 특별한 친구예요 진짜. 네. 금군. 네, 네, 영화를 좋습니다. 따로 보는 하지만 셋은 친합니다. 네. 예. 오늘은 세 분과 함께해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어요. TIOT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4세대 아이돌은 누가 있는지 또 선배님들이죠. 2세대 선배 아이돌은 누가 있는지 4세대 아이돌과 2세대 아이돌 크로스 차트로 차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2세대 아이돌부터 시작할게요. 칼군무와 짱짱한 라이브 이 두 개가 동시에 되는 실력파 그룹 비스트가 2세대 아이돌 7위 차지했습니다. 셔크가 흐르고 있습니다. 요즘에 혹은 이제 데뷔하고 나서부터 예 나를 깜짝 놀라게 한 이거 좀 쇼크다 뭐 이런 일 떠오르는 거 있어요?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저는 네. 금준현 있습니다. 네. 저는 영화를 어제 봤는데요. 네네.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네.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명대사들과 되게 저한테 감동을 주는 메시지들이 많았어요. 이게 좀 내가 왜 이런 생각까지는 못했지 하면서 쇼크를 받았던. 네네. 아 근데 사실 그런 데서 아이디어도 많이 얻잖아요. 영화 보고 뭐 책 보고 하면서 네. 예 다음번 뮤직비디오에는 네. 또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어주시기 바랄게요. 아, 알겠습니다. 예, 우리 막내는 처음에 이제 형들하고 합류하게 되면서 네.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좀 충격이었던 거 있어요? 아 이렇게 어려운가 아이돌이? 사실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였는데 제가 긴장을 이렇게 많이 하는 줄 몰랐는데 항상 무대 전이나 뭔가 중요한 무언가를 하기 전에 정말 네.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나를 나도 몰랐던 거군요. 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은 너무 친숙하게 대해주셔서 아주 좋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예. 아, 윤두준 씨가 화보 촬영할 때 주머니가 없으면 안 된대요. 네. 항상 이렇게 손을 주머니에. 요런 포즈. 예, 본인의 시그니처. 저는 약간. 네. 좀 사실 지금 손을 조금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예를 손을 들면 뭐 머리 뒤에 갖다 댄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어깨를 잡는다든지 예. 뭐 턱선을 강조한다든지 네네. 약간 이런 식으로 손을 많이 조금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개인마다 좀 다르잖아요. 네. 예, 디테일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쪽을 봐요. 아. 약간 카메라를 보지 않고 약간 네. 카메라 여기 있으니까 네. 약간 이쪽을 보는 것 같아요. 시선을 맞아. 다른 데로 네, 네. 옆모습이 더 자연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네. 약간 자연스럽기도 하고 제 네. 시선을 좀 다른 곳을 봐야 자신감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네, 있고 그런 본인의 또 장점을 잘 살리는 라인 그쵸. 쪽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예. 자 계속해서 4세대 아이돌 7위 갑니다. 프리 데뷔 14일 만에 1위 후보에 오르고 드디어 정식으로 데뷔한 괴물 신인 TIOT가 4세대 아이돌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청량합니다. 그 계절 긴 터널을 지나. 예, 청량한데 음이 워낙 높아가지고. 맞아. 그죠? 음 높다는 얘기를 우리 막내가 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녹음 비하인드 영상 봤었거든요. 네. 예. 근데 준현 씨 파트가 네. 진짜 하지만 네. 저는 무대를 하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아주 편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예, 대단히 그 사실 한 키 좀 낮출 수도 있었을 텐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 한 키를 내렸어요. 한국에서 네. 더 높았었어요. 왜냐면 너무 높아서가지고 하나 낮춘 게 이 정도예요? 네. 아 진짜 정말 라이브 하면서 춤추면서 하기 너무나 어려운 예. 영화처럼 찍자라는 아이디어가 뮤직비디오 준현 씨 아이디어였다고. 네. 예. 뭔가 그 계절 긴 터널을 지나라는 노래를 연습하면서 가사가 너무 TIOT의 이야기들 같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뭔가 TIOT가 뭔가 정말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뮤직비디오에 담아내고 싶어가지고 네. 제가 그런 의견을 한번 내봤습니다.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이 채택이 됐다는 게 네. 중요한 거죠. 예. 저희 이사님과 대표님 정말 좋은 분이시지 않습니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아니 본인이 또 네. 배우의 아역 배우고 맞습니다. 연기에 대한 또 본인이 관심이 좀 있어. 서 네. 이 팀들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줬을 수도 있잖아요. 준현 씨가 보기에 우리 멤버 중에 연기 야 이런 면이 있었나 놀랐던 멤버 누굽니까? 한 명만 딱 꼽자면. 근데 저는 지금 예찬 군이 이렇게 쳐다봐서 아니라. 네네. 권은 씨 미안해요. 권은 씨가 제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예. 예찬 씨가. 아니 근데 뭐 예 어떤 열심히 하는 거랑 좀 달랐다는 거잖아요 우리 막내는. 네. 뭔가 이 몰입력과 예. 그 집중력이 상당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배우로도 한번 데뷔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네. 아니 이렇게 형이 칭찬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하면서 예. 준현이 형이 많이 도움을 주기도 했는데 네네. 할 때마다 항상 준현이 형이 끝나고 칭찬을 해주셨어. 그러니까 잘하니까 칭찬을 네. 현장에서 했네요. 네. 근데 그래서 더 뭔가 좀 더 몰입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뻔뻔하게 자기 역할에 약간 몰입한다는 네네. 게 정말 좀 멋졌던 것 같아요. 연기는 좀 뻔뻔해야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잖아요. 나를 버리고 네. 나를 예. 버리고. 혹시 우리 해줬던 조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건희 씨? 현장에서 뭐 준현이가 뭐. 근데 너무 네. 너무 많은 조언을 해줘가지고 네.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호흡. 네 어떤 이제 배역을 맡거나 했을 때 그 배역이 나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상황이라면 어떤 호흡을 할까. 예를 들어서 뭐 한숨을 쉰다든지 네. 크게 심호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많이 주지 않았나. 호흡하는 거. 네. 왜냐면 뮤직비디오에는 사실 대사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표정과 호흡이 다라고 할 수 네. 있는데 중요한 걸 또 잡아주셨네요. 맞습니다. 제일 고생한 씬 있습니까?
뮤직비디오 전체. 저는 네. 그 마지막 엔딩 컷이 네. 제가 이렇게 잠들고 있는 장면인데. 네, 알아요. 얘 층계에서 네. 계단에서. 네. 이게 계단이죠. 네네, 계단에서. 사실 그때가 한 새벽 6시 7시 해 뜨기 직전이었는데 이게 막 또 해가 또 뜨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좀 어두워야 되니까 그때 제가 또 잠자는 연기를 집중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그걸 정말 제가 보면서 준현이라면 이때 정말 눈을 감고 거의 잤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1초 정도 제가 했는데 이런 얘기를 또 해주네요. 가장 중요한 게 네. 진짜 잠이 올 것 같아서 제일 힘들었어요. 아~ 눈을 감고 있으니까 네. 너무 그때 24시간 가까이 됐을 텐데 정말 잠이 올 것 같아서 네.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진 않았다. 네. 정신은 버텨냈다. 깨 있었다. 버텨냈다. 여러분 마지막 장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예, 이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2세대 아이돌 6위 공개합니다. 데뷔 13주년의 빛나는 장수돌 그룹 에이핑크가 2세대 아이돌 6위 차지했어요. 2세대 아이돌 6위는 에이핑크입니다. 계속해서 4세대 아이돌 6위 공개합니다. 내가 애쓰면 넌 나의 N이 돼줘. 어떤 순간에도 너를 찾을 수 있게. 반대가 끌리는 천만 번째 이유리. 내일에 우리는 알지도 몰라. 오늘 따라 왜 데뷔와 동시에 청량함의 정석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룹 투어스가 4세대 아이돌 6위 차지했습니다. 투어스입니다. 내가 애쓰면 넌 나의 N이 되어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찬씨가 좀 전에 막 따라 불러줬는데 예전에 우리 웅진씨하고 커버도 같이 네. 예,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예, 그때 어땠습니까? 아 사실 제가 계속 말했던 건데 네. 그 뭔가 팀에서 청량의 컨셉으로 네. 한번 해보고 싶었어서 네.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예. 마침 기회가 돼서 네. 형이랑 청량 컨셉으로 할 수 있어서 네. 그냥 준비하면서도 너무 재밌게 그렇죠. 준비할 수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올해는 또 청량 음악이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네. 특별히 올한해 예. 팀 내에서 청량을 누가 맡고 있나요? 본인 힘으로 약간 네. 예찬 자기라고 말하긴 했는데 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네, 팀에서 네. 가장 청량한 건 네. 오늘 의상도 그렇고 제가 네. 가장 청량하지 않을까라는 준현이다. 생각합니다. 상큼하거든요. 네. 상큼 보이. 정말입니다. 욕심나요? 아, 네. 아, 욕심나요? 네. 저는 네, 모든 걸 다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아니, 항상 네. 모든 걸 잘하니까. 근데 목소리가 예, 다 되니까, 다 소화하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도 청량 컨셉의 음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예, 그때 네. 보컬로는 우리 준현 씨, 또 비주얼로는 우리 막내 예, 청량으로 좀 밀어봅시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양보하는 게 좋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예. 자, 투어스의 한진 씨가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는 담당인데요. 혹시 TIOT에는 사진 제일 잘 찍는 멤버가 누굴까요? 저희는 모두가 모든 장면들을 좀 기억하려고 사진을 찍는데 네. 저희는 가장 큰 추억은 뭐냐?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민성샷이라고 민성이 형께 위에서 이렇게 네. 찍는 게 있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민성샷 알아요. 네, 네. 네. 아, 그걸로 추억을 남기지 않을까. 그 나중에 보면 그때 그 즐거움이 많이 생각나요? 그쵸. 네. 배불렀구나. 네. 나한테 배불렀겠다. 네. 맞아. 그래서 민성샷이 가장 그럼 민성씨가 가장 사진 잘 찍어주는 걸로. 네. 네. 그렇게 정리된 거예요. 네. 사진 찍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려워요. 맞아. 쉽지 않아요. 예. 그거 굉장히 많이 네. 해본 사람이 맞아. 그거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제가 찍으면 정수리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해봐야 되더라고요. 민성씨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 계속해서 2세대 아이돌 5위 갑니다. 심장을 움켜쥐는 퍼포먼스로 무대를 장악한 짐승돌의 시초 2PM이 2세대 아이돌 5위를 차지했습니다.
2PM 핫빛이 흐르고 있습니다. 맞춘 듯이 세 분이 그죠? 예, 포인트 네, 안무를 아, 온 국민이 따라했던 그렇죠. 예, 대단한 춤이었습니다. 예. 최근에 내 심장을 뛰게 한 일 있을까요? 저 있습니다. 오, 뭐예요? 뭐죠? 우리 막내 왜 심장이 뛰었어요? 아무래도 예. 모두 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 예. 저희 로티의 응원 소리가 정말 무대를 하는데 네. 그 정도로 정말 신나가지고 무대를 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야, 근데 그런 응원 소리가 다 들린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막내가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너무 긴장하면 안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귀가 열려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 그러니까 많이 성장했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그 쇼케이스 MC 보러 갔을 때 다른 멤버들은 그 전에 다 만났었고 우리 예찬 씨는 처음 봤잖아요. 네. 근데 그 당일에도 엄청 긴장한 모습이 보여가지고 완전 울 뻔했잖아요. 진짜 거의 울었어요. 네. 아무 얘기도 안 듣고 그냥 혼자서 막 그래도 사실 그날 이제 막내를 제일 신경 쓰면서 우리 모두가 그 쇼케이스를 진행을 했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우리 응원법도 다 듣고 많이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심장을 뛰게 했던 거 있어요? 뭐 코니 씨 먼저 있으세요? 뭐 물건을 뭘 샀다던가 심장을 뛰게 한 일을 음식을 저는 맛있는 걸 먹었다던가 이제 오늘 또 라디오를 오기 위해서 아침에 운동을 할 때 예, 예. 그 라디오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운동을 하는 게 심장이 뛰지 않았나. 근데 요즘에 계속 운동하고 있군요. 네. 사실 준현 씨도 계속 운동하고 있어요? 원래 운동 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네. 그 저희 MC 해주셨을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했는데 네. 지금은 사실 하지 않고 있고요. 왜? 그때는 막 복근도 만들어지고 막 열심히 그쵸. 하고 있었는데 네, 헐트비트가 안 돼가지고 이제는 네네네. 오늘 제가 또 기억에 남는 헐트비트 네. 순간은요. 네. 또 4월부터니까 한 6개월이 지났죠. 6개월 만에 네. 선배님을 만나뵙는 게 너무 제 헐트비트였어요. 헐트비트. 네, 저도 그거는 막 세 분 온다 그래서 네. 어젯밤부터 헐트비트. 아, 예, 진짜 너무 예 그리운 예 나 많이 상상했던 시간이어가지고 네.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준현 씨는 정말 아니 운동을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한번 이제 공개를 했어가지고 예. 이제는 조금 내려놨습니다. 아, 좀 쉬고 예, 네. 또 목소리가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목소리가 다 하잖아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그때 운동하면 되죠 뭐. 네. 예. 밥 많이 먹겠습니다. 네네. 아, 그래서 지금 건희 씨는 계속해서 또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네. 여기 또 최강 피지컬이기 때문에 운동 네. 안 할 수가 없죠 또. 네. 최피. 예. 최피. 예. 예. 최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4세대 아이돌 5위 갑니다. 비주얼, 라이브, 퍼포먼스까지 못하는 게 없는 그룹 제로베이스 원이 4세대 아이돌 5위 차지했습니다. 굿서 배드 들고 있습니다. 우리 제로베이스 원 하면은 뭐 준현 건희 씨고 보이즈 플래닛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예. 어떻게 건욱 씨하고 연락 자주 하고 있어요? 아 저는 엊그제도 네. 또 만나가지고 같이 고기도 먹고 서로에 대한 인생 조언도 함께 보가며 열심히 연락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각별한 동료잖아요, 그죠? 네. 예. 또 요즘에 혹시 연락하거나 뭐 음악 듣고 뭐 뮤직비디오 보고 문자 주거나 하는 동료들 있습니까? 이거 또 컴백할 때마다 M 카운트다운에서 네, 한빈이 형이 또 MC 자리에 있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항상 응원해주러 따로 연락해주고 합니다. 그거 훨씬 든든하죠. 네. 네. 저도 그냥 MC에게 부끄럽지 네. 않은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무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스페셜 MC 했잖아요. 아 맞아요. 본인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서한미 씨만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아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우선 다른 분들이 네. 공연 중이시니까 네. 그거에 최대한 방해되지 않도록 네. MC가 또 제가 또 너무 성격이 활발하고 그러니까 네. 너무 좀 업될까 봐 네. 그걸 컨트롤하기 가장 어렵던 것 같아요. 감정 조절이 네. 제일 힘들었군요. 아 MC는 그래 조금 차분한 느낌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예. 우리 팀 중에서 MC 추천 한 명 하면 누가 하면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네. 건희 씨가 네. 뭔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래요? 본인 어때요? MC, 스페셜 MC. 아, 또 어디서든 또 네. 시켜만 주신다면 또 아주 강하게 잡아낼 자신이 있기 그쵸. 때문에. 네. 자신감 있어요? 아, 그리고 전 또 약간 라디오 같은 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네. 시간대 어떻게 밤 시간대요?
밤 시간대 아무래도 제가 좀 목소리 톤이 낮다 보니까 예. 이렇게 달콤한 한마디로 오. 또 이제 단잠을 재워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예, 아, 밤에밖에 안, 저는 24시간 다가능합니다. 아, 진짜 진짜 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 MC를 토스를 해줬는데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또 MC 잘할 것 같아서 아, 역시 준현의 탁월한 선택이다. 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고를 줄 알아. 그럼 확실히 눈이 있어. 그 예능감이 너무 예. 좋잖아요. 예. 계속해서 2세대 아이돌 4위 갑니다. 와우. 데뷔 17주년에 빛나는 원조 한류 퀸 그룹 카라가 2세대 아이돌 4위 차지했어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 인기가요 탑10 함께하고 있습니다. TIOT의 금준현, 홍건희, 신예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세대 아이돌 4위 공개합니다. 계단형 성장을 보여주는 대세 중의 대세 키스 오프 라이프가 4세대 아이돌 4위 차지했습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 스티키가 흐르고 있습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가 예, 차세대 썸머퀸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거든요. 예찬 씨가 여름 활동을 안 해봤죠? 네, 안 해봤습니다. 형들은 다 여름 활동을 해봤는데, 그죠? 네, 그렇죠. 자, 여름 활동에 대해서 혹시 조언해줄 거 있어요? 여름에? 아, 우선 여름에 땀은 절대 피할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아, 네. 그걸 오히려 좀 남성스럽게 지금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저는. 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아, 즐겨야 돼요. 그 네. 땀을 즐겨야 돼요. 네. 여름에 또 비는 어떻게 해요? 아 근데 또 저희가 또 이제 BIOT라는 수식어가 있는데 맞아요. 저희가 또 스케줄을 할 때마다 비가 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쵸? 그 비마저 근데 좀 즐기면서 예. 또 이제 저희 네 명은 백종원 배 때 예. 우석대 축제를 갔었는데 그때 마침 비가 와가지고 네네. 야외에서 비를 네. 마시면서 무대를 했었는데 아... 그것도 정말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나중에 예찬 군도 함께 비가 예. 올 때 무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궁금하다. 그 예찬 씨 없을 때 항상 BIOT였는데 네. 막내가 들어오고 나서 여름에는 네. 과연 그렇게 비가 올 것인가 아니면 날씨 요정으로 등극할 것인가. 날씨 요정에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예, 막내의 희망은 예, 비보다는 예. 그래서 여름 활동 이제 내년에 또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또 달라질 테니까 예, 가장 기대되는 거 있어요? 여름 활동에 막내는? 예. 가장 기대되는 거 저도 사실 여름에 그 대학교 축제 같은 거를 한번 예. 제가 아직 축제 같은 걸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형들이랑 한번 가면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진짜 축제가 너무 많잖아요. 네. 물을 이용한 네. 뭐 이런 축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서 또 TIOT를 만날 수 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예. 한 인터뷰에서 올 겨울에 큰 거 하나 온다 얘기하셨던데 네. 그 큰 거는 뭐 겨울 지금 11월 12월 얘기하시는 거예요? 올 겨울? 네, 올해 겨울인데 네. 되게 많은 걸 이야기하진 못하지만 네, 네. 저는 제 선에서 딱 정리를 했습니다. 네, 네. 뭔가 제가 팬분들과 오. 진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진지한 대화를 아마 무대에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네. 아 근데 이제 회사랑은 얘기가 된 거죠? 아, 근데 네. 근데 뭐 이 정도네. 이 정도까지만. 네네네. 저희가 무대는 더 한다는 거를 알고 네. 계신다 보니까. 네네네. 아 이거 회사랑 얘기 된 얘기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가을이 거의 끝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 끝마무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롯데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2세대 아이돌 3위 공개합니다. 명품 백보다 더 갖고 싶은 샤이니스 백 그룹 샤이니가 2세대 아이돌 3위 차지했습니다.
디얼로그이 흐르고 있습니다. 명탐정만큼 뭔가 빨리 알아채는 눈치 가장 빠른 멤버 누구일까요? 티아유티에 세 분 중에 있습니까? 아, 일단 저는 아니에요. 눈치가 그닥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좀 빨라요? 저도 근데 막 눈치가 빠른 것 같지 않아요? 남 눈치를 많이 보고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예찬 씨 빠르세요? 저도 눈치가 막 그렇게 아마 티아이오티는 눈치가 조금 빠른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다들 다 눈치가 없네. 5명이요. 아, 네. 예. 그래도 다행이에요. 다 없어서. 그렇죠. 한 명이라도 네. 있으면은 좀 답답했을 텐데. 두 사람이 답답했겠죠. 네. 네. 다행입니다. 세 분 케미가 좋네요. 네, 너무 행복한 팀이에요. 샤이니 키 씨하고 민호 씨가 톰과 제리 케미로 엄청나게 많은 예능에서 사랑을 받습니다. 뭐 노부부 케미라고 하는 분도 있고, 예. 어떻게 티아이오티의 톰과 제리 케미 어떤 누구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 건이 형, 준현이 형 케미가 아, 이 케미가 네, 가장 크지 약간 않을까. 톰과 제리 케미예요. 밀고 당기는 톰과 제리보다 약간 패트와 매트 같은 느낌인데 둘 다 그냥, 그냥 아, 예. 맞아, 맞아. 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예. 아니 앞으로 두 분이서 뭐 해도 괜찮잖아요. 예를 들면 예능이라든지 뭐 너튜브라든지 아, 근데 저희 둘은 정말 24시간부터 있기 때문에 그런 만약에 방송을 나가게 되면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괜찮을 것 같죠. 네. 룸메이트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 건희 씨 제발 불 좀 끄세요. 정말 눈부셔서 잠이 안 옵니다. 근데 그 잠잘 때 그거 불 좀 꺼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불을 왜 안 꺼요? 그 이제 불은 끄도록 하겠는데 저도 준영 군한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아 이제 방에서 핸드폰을 볼 때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제 방까지 다 들리는데 이제 그게 얼마나 크게 틀어놓으면 이제 막 드라마랑 막 유튜브 막 너튜브 소리가 막 계속 들려요. 아니 근데 그 이어폰 안 해요? 그걸 같이 보는 수준이에요. 저 집에서는 이어폰을 근데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차피 이제 숙소나 집은 쉬는 공간이니까. 네네. 이어폰을 안 한다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뭐 부모님 들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렇게 또 동료가 들을 수도 있고 한데 아 이제 그런 불편한 요소가 들어있는 네. 영상은 보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아 그러니까 다 들어도 된다? 네네네. 아니 근데 이쪽에서 딴 음악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아 음악을 말하는 거였어요? 아 그렇긴 한데 들리세요? 저는 진짜 안 들리거든요. 하나 영상에 집중을 하셔야죠 건희 씨. 야 이렇게 되는구나. 본인 부분에 집중하세요. 나중에 그럴 수 있네요. 뭐 네. 촬영해야 되겠다. 왜냐면 네. 여기서 이제 목소리 높아지면 싸우겠는데. 아, 약간 요런 케미군요. 아 근데 또 저거 준현 군 이제 영상을 그 소리를 듣고 저거 좀 재밌어 보이는데 하면서 따라 보기도 하고. 저는 그런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불평을 많이 쓰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웬만하면 이어폰 또 껴요. 가끔 껴줘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무실 때 조심할게요. 그리고 불은 계속 미루다가 안 끄는 거예요? 꺼야지 하다가 안 끄는 거예요? 아 조금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또 렌즈를 끼다 보니까 네. 이제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렌즈를 빼는 건데 네. 그 전까지는 불을 조금 켜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스탠드를 하나 그러려고요. 추천해드립니다. 진짜 자그마한 거. 조그마한 무드등 같은 느낌으로. 네, 바로 옆에. 그래서 렌즈 뺄 때는 그것만 딱 켜고 하고 마지막에 걔를 닦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무드등. 좋은 방법 선배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예, 한번 검색해보시면 예쁜 거 많거든요. 무드등. 네. 자 계속해서 4세대 아이돌 3위 공개합니다. 어린이들의 워너비 1위, 음원 차트 1위, 1위가 잘 어울리는 대세 그룹 아이브가 4세대 아이돌 3위 차지했습니다. 헤야가 흐르고 있습니다. 막내 이서 씨가 아기 이서로 예, 정말 언니들의 모든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있거든요. 형들한테 우리 예찬이는 팀 내 어떤 막내입니까? 어떤 막내예요?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찬 씨가 생각하기에는? 예찬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주 귀여운 막내지 않을까. 귀여운 막내. 네. 사실 예. 초반에는 형들이 이렇게 막 조금씩 꼬집고 이래서 귀여움을 받는다라고 예. 생각했는데 네네. 이게 날이 갈수록 꼬집는 거의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이게 정말 저를 귀여워하는 게 맞나? 저 있습니다. 네네. 네, TIOT의 아기 개그맨 신예찬이지 않을까. 아기 개그맨. 네. 아니 형들 중에 누가 제일 좀 많이 챙겨줘요 평소에? 사실 네.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세요. 카테고리가 좀 다르죠. 네. 평소에 그냥 네. 같이 뭐 밥도 같이 뭐 잘 사주시고 뭐 이런
네.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이런 쪽에서는 건희 형인데 그래요. 또 이런 저 연예계 쪽 일쪽 이런 거에 알려주시는 잘 알려주시는 조언해주고 조언해주시는 네. 거는 준현이 형 쪽 그렇죠. 근데 너무 와닿아요 이 얘기가. 왜냐면 서로 담당하고 있는 파트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버지 아버지 엄마 같은 느낌으로 네, 약간 그렇기 때문에 TIOT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네네네.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기대고 싶은 형은 누굽니까? 가장 기대고 싶은 형이요? 1위! 나 어제 1위. 어깨 운동하긴 했어 근데 아니 여기서 1위가 민성씨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렇네. 그럼 아 그렇구나. 네. 제가 그럼. 기대고 싶어요. 우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요 You're left잖아요. 아 근데 어느 상황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1위로 예. 그래서 평소에 좀 기대고 싶은 형 건희 그러니까, 형으로 하겠습니다. 그 왜냐면 늘 일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이게 소소한 뭐 이런 생활 속에 고민이 더 많을 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희 씨,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막내 잘 챙겨주시고 네, 또 알겠습니다. 일할 때는 또 우리 준현 씨한테 또 네, 의논하면 그렇죠. 되니까 예. 자, 그 레이 씨가 가르피스 콩순이 포즈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유행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TIOT의 밈자랄 누굽니까? 가장 밈 빨리 보고 야 우리 이런 거 해보자 이런. 해보자. 저는 농담이 아니고 약간 요즘 밈을 좀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21살밖에 안 됐는데 네.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가지고 네, 요즘 팬분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밈 하나 알려드릴까요? 알려주고 가세요. 강아지 포즈로 네. 나 안아라는 네. 이런 포즈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 멘트 한번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힘든 사람이나 네.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나 그런 위로해 줄 때 나 안아. 네. 네. 그러면 딱 안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나 안아. 네. 그렇구나. 이게 또 요즘 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어요. 나 안아. 네. 좋은 거 알려줘서 감사해요. 아, 혹시 리본 아트라고 알아요? 저 그거 며칠 전에 라이브 예찬이랑 할 때 배웠어요. 그렇죠. 리본 아트. 예. 리본 아트 이렇게 맞아요. 예, 리본 아트입니다. 우리 준현 씨 오늘 배우면 돼요. 맞아요. 네. 리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 이거 요런 거. 예, 요런 거 알려 드렸으니까 다음에도 또 밈 혹시 보면은 준현 씨 꼭 저한테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씩 꼭 외워 둘게요. 네, 네. 자, 계속해서 2세대 아이돌 2위 갑니다. 저 맞은 것처럼 뱅뱅뱅. 한 시대를 휩쓸었던 K-POP의 전설 빅뱅이 2세대 아이돌 2위 차지했습니다. 빅뱅입니다. 뱅뱅뱅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4세대 아이돌 2위 만나볼게요. 본인들만의 뚜렷한 세계관으로 큰 사랑을 받는 그룹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4세대 아이돌 2위 차지했습니다. 시가라시 라이드가 흐르고 있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예, 이게 호흡으로 엄청 또 섹시한 네. 느낌 많이 나잖아요. 예, 우리 준현 씨 섹시한 거 하고 싶어요? 네. 열심히 조금씩 있긴 합니다. 이제 목소리가 정말 높은 음도 잘하고 엄청 소리가 막 시원하고 해가지고 네. 섹시한 거를 원할까 생각했는데 섹시한 느낌은 또 약간 창법을 다르게 부르긴 해야 되죠. 그럼 약간의 그 가성을 사용하면 조금 섹시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그래서 하고 싶어요. 네. 섹시한 가성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탐내네요. 우리 건희 씨는 어때요? 섹시한 컨셉 좀 부담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네. 약간 준현 군이 약간 톤적인 섹시하면 저는 약간 비주얼로 피지컬 좀 그래 춤으로 피지컬로 예. 시각적인 라인으로 좀 시각적인 그치. 자극 약간 네, 할 수 있죠. 네. 네. 왜냐면 춤 같이 또 비주얼로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뭐 목소리 또 래퍼도 약간 섹시한 느낌 가져갈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호흡을 많이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 그게 호흡 백인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했어요. 막내가 클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긴 해야 돼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 막내가 좀 자라야만 아무래도, 예, 그래도 섹시한 컨셉 할 수 있으니까. 또 요즘 또 청량이 대세기도 하니까 예, 청량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예. 자, 범규 씨가 예, 예능 운동장 범규를 진행하면서 운동을 배우고 있는데 권희 씨 계속 운동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제일 좋은 거, 좋아지는 건 뭔 것 같아요? 운동을 매번 하면. 아, 근데 운동의 약간 특별한 종류라기보다 저는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되게 체질이 근육이 잘 안 자라는 체질인데도 열심히 어쨌든 꾸준함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네. 약간 그런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꾸준함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꾸준히 하니까 힐링도 돼요. 네, 저는 되게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무대 위에 섰을 때 이제. 팬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면 또 너무 좋고 네. 저도 되게 행복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피지컬이 이렇게 타고나면 우주 최강 피지컬인데 본인 노력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피지컬이 네. 좋으니까 운동을 더 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또 책임감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참 쉬운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맞아요. 그러면 이제 막내는 취미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음방 안 할 때는 네. 뭐 운동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취미 활동 뭘 주로 해요? 뭐 사실 매일 하는 거는 운동 같은데요. 네. 운동을 보통 건이 형이랑 같이 네. 매일 밤에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운동 해 보니까 뭐가 좋아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걸 좋아했었어 가지고 네. 딱 이 팀에 들어오고 나서 마침 건이 형이 또 같이 운동을 네. 하는데 좋은 형이어가지고 네. 운동을 했을 때 뭔가 좀 더 피가 맑아지는 느낌. 그런 느낌 들어요? 피가 네. 맑아지는 정신 정신 피부색도 뭔가 좀 더 밝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도 운동하면 피부색이 밝아진다고 표현을 그랬어요. 하는군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형이 이렇게 같이 하니까 훨씬 더 힘이 날 것 네. 같아요. 혼자 네. 하면 좀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혼자 하는 것도 되게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운동 혼자 하면 힘든데. 서운한데요. 우리 서운하대요 막내가. 근데 또 예찬이랑도 운동을 같이 해봤고 준영군이랑도 운동을 같이 해봤는데 예. 준영군도 생각보다 예. 또 운동에 욕심 있을 때는 네네. 욕심 있는 멤버라서. 예예. 지금 욕심 없어갖고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 예예. 요즘에는 취미생활 뭐 하고 있어요? 영상 뭐 이런 거 드라마 이런 거 주로 봐요? 취미로 뭐? 아니요, 사실 요즘 제가 정말 지금 20년 살면서 한 번도 취미생활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연습생 어렸을 때부터 하고 네. 저한테는 항상 춤노래였는데 이제는 제가 아이돌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냥 팬분들과 소통 앱을 하는 게 제 취미생활이 돼버렸습니다. 그래, 소통하는 거. 네. 예예. 아이고, 예능감 워낙 좋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소통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세대 아이돌 1위 갑니다. 이게 너와 나의 스토리 사랑이란 내게 과문 최근 15주년 기념 완전체 콘서트로 K-POP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한 2NE1이 2세대 아이돌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하필 사랑 앞에선 왜 이렇게 한없이 작아지고 외로운지 론니가 흐르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지내고 방송도 하고 연습도 같이 하고 하지만 문득 외롭다라고 느낀 적 있어요? 항상 사람들이 많아도 예, 언제 외롭다고 요즘엔 없어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잠들기 직전이었는데 네. 요즘엔 그래갖고 잠자기 전 루틴이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팬분들과의 소통 어플을 사용하는 네. 게 제 네. 삶에 나게 됐습니다. 좀 덜 외롭게 잠들 수 있다. 네. 사실은 밤에 자기 직전이 가장 좀 마음이 공허할 수는 있죠. 네. 아니면 뭐 콘서트 끝났거나 뭐 이럴 때 그렇죠. 네, 뭐 그럴 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음방의 마지막 방송이라든지 맞아요. 이럴 때 좀 외로울 수 있는데 그래도 소통을 하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막내는 어때요? 아직 몰라요? 외로움? 사실은 요즘 계속 형들이랑 붙어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크게 외로움을 느끼진 않고 다행이에요 진짜. 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적도 있으세요? 혹시? 혹시? 좀 제가 빠져드릴게요 그때는. 아니 딱 지금 딱 적당합니다. 딱 자기 전에 저의 혼자만의 시간이 혼자 그냥 네. 그때가 딱 적당한 시간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예, 예. 저는 되게 좋습니다. 그래요. 그냥 같이 다행이네요. 지내고 네. 개인의 시간이 필요할 때는
또 줘야 되니까. 네. 예. 이 트웬티원이 빅뱅이랑 휴대폰 광고를 촬영하기도 했거든요. 이번에 콘서트 갔더니 그 옛날 자료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 트웬티원 콘서트에서. 근데 혹시 TIOT 원하는 광고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김터널을 지나 이 음악과 좀 어울리는 광고 원하는 거 있어요? 있으세요? 엄청 청량한데. 저는 광고를 참 쉽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아직까지. 아직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네네네. 내가 잘하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하긴 하는데. 네. 아직 정확히 뭘 해야 할지. 건희 씨는 약간 프로틴 광고 이런 거 어떠세요? 운동하니까. 네. 막 어딘가 왠지 이 괜찮네요. 타이틀곡을 들으면 막 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잖아요. 네. 네, 엄청 청량하잖아요. 저 있습니다. 뭐요? 스트랩실. 왜요, 갑자기? 저한테 왜? 뭐요? 이렇게 하시면 좀 속상합니다. 너무 상처가 갔어요. 목? 네, 목 아프지 않게끔 하는 거. 아, 이걸 네. 먹으면 이렇게 청량한 소리가 난다? 네네네. 그런 음식의 광고? 약 광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아이돌이 하기에는 그런 아이돌이 하기에는 조금 이제 그게 사실 연령이 좀 있어야 그 광고는 들어오는데 그래도 그래요? 뭐 워낙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니까. 아, 원하는 광고. 네. 아, 상쾌해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 바뀌는 거죠. 갑자기 목소리 바뀌는. 네. 그 저한테 필요할 것 같은 약간 그 정도인데. 네, 선생님도 제가 광고하면은 만약에 연락 드릴게요. 제가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 먹을게요. 네네. 광고 이어드려요. 잠깐만요. 광야의 세일러문 쇠맛 제대로 보여주는 실력파 인기 그룹 에스파가 4세대 아이돌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 하겠다. 오늘 들으며 세 분과는 마무리 할 텐데 끝났네요. 그러니까 라디오하면 정말 시간이 빨리 간다. 항상 그렇죠. 건희 씨 오늘 어땠습니까? 또 이제 오랜만에 선배님도 뵙고 또 너무 오늘 재밌는 토크한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오셔야죠. 와야죠, 네. 막내는 어땠어요? 저 오늘 쇼케이스 때 처음 뵈고 처음 뵀는데 너무 편하게 친숙하게 잘해주셔서 너무 편하고 재밌게 하다 가는 것 같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다시 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쇼케이스 때는 그때 막내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막내하고는 별 얘기를 못했어요. 잘 건들지도 못하겠습니다. 건들면 터질 뻔했어요. 왜냐면 막 울 것 같아가지고. 예. 근데 이렇게 또 성장해서 와줘서 감사드리고 오늘 네. 뭐 준현 씨는 저는 사실 여기 와서 일단 너무 영광이고요.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이 말을 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가 사실. 정말 매일 듣거든요. 이 라디오를. 네. 네. 선배님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익숙해가지고 맞아요. 아까 잠이 온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아마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옛날부터 주현 씨는 이 라디오를 듣고 큰 친구여가지고 전 정말 자주 들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어머니 아직도 계속 들으시죠? 네. 진짜 매일매일 들어요. 지금 딱 퇴근 시간이요. 6시 정도가.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또 들을 것 같아서 어머니께 한마디 한다면 어머니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셔야죠. 예. 어머니가 자주 듣는 라디오에 나왔습니다. 오늘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네. 준현씨 어머님 감사드려요. 러브게임 사랑해주셔서. 자,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로띠 사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로띠 사랑해요. TIOT 사랑해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